너도 편하세요. 감동이야. 통신과 학문적 연락통로까지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중일지라도 연락통로를 열어두는 게 상식인데 이제 남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강대강의 대결로 시작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As we work together to defend our rights as military forces. 미국 대사는 남북 경제 협력 문제를 미국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 드디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대놓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북한에게 성공을 지원해주는 사실상 국제이라니 마지막 전 미국 대사는 북한과의 협력 분야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의 유보를 요구하고 개성공단 극대화 국제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2000년 이후 남북 사회협력 시대에 발언했던 주요 사업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방사의 기습적으로 싸움 시대를 North Korea is the most dangerous and urgent threat. 한반도에 유사시 미군이 한국과 미사일 대량 발사 무기 시설을 타격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러시아 페이드 가버멘 개성공단 재가동과 발표 정책 재개를 환영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북한 고려항공 비단기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에 착륙합니다. 남북 간 하늘길이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렁찬 백호동이 분단호의 역사적인 추락을 선언했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마침내 열린 금강산 백길. 훗날 역사는 오늘을 본격적인 남북한 민간 교류의 불꽃을 핀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2002년에 경의선과 동해선 공로가 착공됐고 이듬해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비무장 지대를 가로지르는 금강산 육로 관광길이 열렸습니다. 남측의 국회의원이자 승용차 시민회가 공로 향합니다. 남측 관광객들이 직접 금강산까지 몰고 갈 자가에 모입니다. 남북의 풀맥을 다시 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열차 시험을 해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하나도 없이 못했습니다. 56년의 설문은 그리도 애타게 달리고 싶다는 절반은 그렇게 누범의 행사를 안고 부동산 한반도의 거리를 이어집니다. 서울의 두개만큼 두개 달친 분단의 진격도 살짝 이어졌습니다. 하늘길, 땅길, 바닷길의 역을 천길까지 열리면서 이제 남북을 잇는 모든 길이 다 열리게 됐습니다. 세계 언론은 한국에서 낸 세 번째 방송을 통해서 오늘 남북한이 새 역사를
역사를 만든 날로 기억했습니다.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날씨 안 좋다고 안 갈래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매너가 아주 좋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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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합이 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지금부터 예? 잠깐만요. 아유 빨리 틀리고 자 네 자, 시작합시다. 네, 지금부터 광복 72주년 제2회 통일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요. 6.15 17주년 특집 영상입니다. 6.15 그러니까 6월 15일 선언 이후 그래서 17년이 지났는데요. 그 17주년 기념 영상을 예, 별의 하나 대기 운동본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으로는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빈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자, 먼저 여기 순서는 그냥 완전히 무작위로 했으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빠지신 분들은 손들어서 자기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곤 환경연합 집행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창교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최봉주 포항 괴성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포항에 오셨는데요. 선생님 가셨나 다시 포항으로? 아, 저기, 뭐 화장실 가셨어요? 아, 저기, 저분이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노영대 더불어민주당 동주 노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 준비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님 대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권용환 한동연 경주시연합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근 경주포커스 대표기자 경주를 대표하는 언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대훈 노무사님 고진영 경주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이태영 경북 대구 경북 별의 하나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국 대경 별의 하나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철우 창소리 시민모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태 노무현재단 경주모임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준 민중연합당 경주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오늘 문제 푸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문희 새민중정당 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걸 경주환경운동연합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자리해 주신 내분들 소개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남희 별의 하나 대표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예, 반갑습니다. 경주 계령화 대표 이남입니다. 예, 저희들 그 경주 결의 하나가 먼저 출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운동본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어쨌든 대구 우리 결의 하나 되기 대구 경북 운동본부 경주 지회에서 대중들의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해서 여러 재단체들이 협력해서 이제 주최를 해서 이렇게 행사를 올해 두 번째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전해 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신 내림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협찬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스태프들이 이 행사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고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이렇게 그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거나 나중에 하기로 생각하고 마이크 잡은 김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광복절 행사로 이렇게 하는데요. 광복이라고 하나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9월 8일 날 4만 5천 명의 미군이 사실은 이 땅에 점령군으로 실상 이제 들어오면서 미군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군정이 친일 관료, 일제시대 때 친일 관료와 경찰들을 다시 조종하게 되면서 이 땅의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 일했던 분들은 오히려 거취를 받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형성되는데요. 어쨌든 이 광복이 곧 분단으로 이어지는 이 비극이 우리 현대사회의 큰 아픔입니다. 이 비극은 전쟁으로 이어져서 엄청난 남과 북의 우리 동포들이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와중에 전쟁 초기에 우리 그 체제 내에 무고한 양민들이 좌익에 가담하거나 협조하거나 했다는 이유로 혹은 그도 아닌데 그냥 무고하게 좌익으로 몰려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어제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저런 비극들을 다 뭐 이야기하자면 그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분단을 악용한 외세든 또 국내 세력이든 이런 세력들이 우리가 올바른 한국 그 현대사를 인식할 수 없도록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리 역사 교과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만은 어쨌든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들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만을 넘어서서 어쨌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이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의 그런 한반도가 되려면은 남북의 적대감이 해소되고 통일이 되어야겠죠. 뭐 통일에 대해서 당장 통일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정말 분단에 의한 고통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만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정말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 현대사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재인식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할 작은 실천이라도 모아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그러자면은 저희 경제결의 하나 회원들에 가입해 주셔서 같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오늘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으로 인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지금 막 암기에 있는 거 잊어버릴까봐 지금 죽겠는데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는 오늘 말씀 많이 간만에 오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간만에 하셨기 때문에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럴 때 더 빛이 나죠. 네빈 학군을 한 분 덜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잘생기신 이장조 금성도조 경주지부 조직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혼자 단독으로 오게 되는 영광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시죠. 네, 이제 제가 골든벨 진행 방법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화면에 나오고 문제를 낭독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답판을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답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확인한 후에 이의제기를 해서 유사답으로 인정이 되는지 혹은 틀렸는지를 심사위원분들이 판단해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답을 맞추지 못한 팀들은 답판을 내리게 되고 답을 맞춘 팀들은 그대로 답판을 들고 계시면 빨간 조끼를 입으신 자원봉사분들이 가서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자, 계속 진행하시죠.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희 별의 하나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영산 정교조 동등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성대 자방초등학교 교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심사위원장님 심사 기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간략하게? 예, 콘서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글씨를 예쁘게 쓴다거나 뭐 그런 거 하고 보관합니다. 한자거나 우리말의 경우는 그 고유명사의 경우 정확하게 어인지 아인지 일체 같은 경우 정확하게 표기하셔야 되고요. 외국어나 외래어 같은 경우는 표기급 표준 표기급이 있지만 어와 어뭐 이런 대략이 발음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의 그예뭐 틀리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만든 걸로 드리겠고요. 6.25 같은 경우 가령 썼을 때 6.25 할 때 그냥 6.25 해도 예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게 그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오랜 그 분단을 겪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이 많아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문제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서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가까운 느낌이 들고 통일의식이 고취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들을 출제했고요. 예, 혹시 그 중간에 내가 정답이지 싶은데 스티커를 안 붙인다 싶으면은 이의를 빨리 제기하셔서 예, 저희들이 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총 문제는 25문제입니다. 25문제 내고 거기에서 1, 2, 4위를 가리고요. 동점 고위 동점자가 나올 경우는 다시 결승전을 치러서 결승전 할 때는 먼저 한 문제를 빨리 맞추는 사람이 우승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세 명 MC를 소개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곁에서 진행을 맡게 된 정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슬아 MC를 보조하는 보조 MC, 강초 MC, 작년에도 보셨던 분들은 보셨죠? 네. 강초 MC, 연예 하나 회원 박경혜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문제를 읽어드릴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기 앞서 여러분 막 긴장되시죠? 긴장을 좀 푸셔야 되거든요. 긴장되면 생각나는 건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고 아자 한번 하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 그리고 평화로, 통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 MC들이 우리는 그럼 여러분들이 주먹을 붙들고 하나 해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시작! 우리는 평화로! 잠깐만요! 평화로! 죄송해요. 너무 이 구호가 너무 약합니다. 좀 세게 한번 합시다. 세게. 알겠죠? 다시 제가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시작!
다리 위치로. 자, 여러분들 부모동사 자리들 옆에 조금 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앞쪽? 네, 옆에. 네. 답은 가르쳐 주시 마시고요. 네, 그러면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목사자분들도. 네,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저는 좀 많이 떨리네요. 네, 절대 부정행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역작 공과자 상의를 하시고요. 문제 출제 중에는 국호 대신에 저희가 남한, 북한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합하여 우리나라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 만점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문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통일 골든벨이 설악을 여중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기원전 57년 사로 육촌 세력이 박혁거세를 왕위에 추대하여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정답 적어주세요. 자, 요거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잘 들은데 여기에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요. 자, 네, 음악 들을 때 한번 드려볼까요? 음악 좀. 네, 통일 골든벨이 지금 설악을 여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다 적으셨죠?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좀 높이 들어주세요. 잘 보이게. 자, 자, 들으셨나요? 네. 정답은 설악월입니다. 자, 맞추신 분들은 들고 계세요. 맞추신 분들은 들고 계시고, 틀린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내려주세요. 조용히. 네. 분명히 문제석에 답이 딱 했는데 사로를 지는 사람이 있고 신랑을 지는 사람이 있고 이 이름 못 잡고 신랑을 이름도 주는 거 틀렸다. 사람 들리는 거 틀렸습니다. 이게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바로 자 준비를 했죠? 자, 지우시고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2번 문제 만점을 내보겠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을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제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정답 적어주세요. 여러분, 대체로 1, 2번 문제는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빨리 들어주세요. 빨리. 뭔가 왠지 이 반점이 될 것도 같은데요. 자, 어째서 일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일본. 그러게요.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자, 네, 러시아가 나왔네요. 네, 러시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은 미국입니다. 자, 미국 가신 분들만 들고 계세요. 미국 가신 분들 들고 계셔야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자, 자원봉사자들은 답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붙여주세요. 자, 지금 우리 여기 참가자들을 보니까요, 아이고 나이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나이대가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7번 참가자들 한번 일어나 봐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줘요. 자, 어떤 각으로 출전했습니까? 이름과 학교 이렇게. 저는 용암초등학교 5학년 4반 양준영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공부 많이 했습니까? 지금 몇 개 맞췄습니까? 하나 정도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한 번만 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바로 3번. 자, 여러분들 이 속에는 뭐가 들있을까요? 예, 뭐 치킨 교환권 매주로 무슨 카페 그리고 문상 좋아하는
긴장하세요. 손 빨리 들고. 자, 쓰라 MC님. 가장 누가 빨리 드는지 좀 봐주세요. 네. 자, 여러분도 있지요? 아까 문제가 뭐였죠?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나라가 뭐였죠? 자, 핵무기를 몇 방을 터뜨렸느냐? 두 방 터뜨렸어요. 두 방 같이 되었는데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한 방. 그리고 그러니까 요 할 때 제발. 자, 뭐 치킨 상품 받아가시고. 자, 1945년 8월 6일 어디에? 아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 뭐라고요? 후쿠시마. 무슨 상품도 드릴까요? 풍선. 좋습니다. 예, 풍선 하나 드리죠, 슬라시. 자, 그 다음 돌발 퀴즈 다음 보내겠습니다. 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한국인 피폭자도 7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다음은 OX 문제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적어주십시오. 3번 문제. 북한에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 건물이 있을 뿐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다. OX. OX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5, 4, 3, 2, 1.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네,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X의 분들은 들고 계세요. 내리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어, 어떻게 또 틀리셨어요. 자, 그럼 빨리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실수범이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안 고친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평양에서도 홀수, 짝수, 차 번호에 따른 차량 2부제 운행이 실시되기도 한다. 자, OX 빨리 오고. 자, 잠깐 들지 마세요. 5, 4, 3, 2, 1. 4판을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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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속하게 정답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들고 계세요. 제발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답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붙여주세요. 다음 분들. 네, 마지막 OX 문제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OX 들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다 들으셨죠?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또 가방 내셨어요. 네. 하얀 가방이 나왔어요. 어서 국조선 해드렸구나. 날랐죠? 바쁘네. 자, 여러분 제가 가방 내셨어요. 알았죠? 자, 돌발 퀴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돌발 퀴즈 들어가면 뭐 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좀해 봐주시고 뭐 이런 거 알죠? 우리 또 이런 거 상도덕이 있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문제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 문제는 남한과 북한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말하기 싫어도 손 좀 들지 마라. 자, OX입니다. 이게 무조건. 말로 하면 안 돼요. 남한 북한이 정말 동시 가입했다. 누가 며칠 들었죠? 누가 며칠 들었죠? 하얀 우리 동물. 아니, 아까부터 너무 좀 추천하자. 좀 잘생길 때 일어나요. 일어나요.
틀려도 맡아주고 싶은 일이 기본 문제로 짜겠나. 자, OX. 정답입니까? 그럴까요? 맞습니다. 정시하이 맞습니다. 드립니다. 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함께 드릴게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동시가입은 동시가입입니다. 과연 몇 년도에 가입했어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정답입니까? 진짜요? 맞습니다. 와, 맞소! 예. 예, 1991년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자, 바로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기 전에요. 1991년 동시 가입된 게 맞고요.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실제하는 현실을 양국이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경주 지역 문제입니다. 경주의 독립운동가로서 12대를 이어온 전 재산을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흔히 마지막 최고자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힌트! 부자입니다. 성함은 뭐? 당연히 최신이시죠? 아무래도? 최고자신은 아니고요. 답변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세게 확실하게 들어주세요. 자, 진짜였는데. 네. 정답은 저 1번 아직 답변 안 들으셨습니다. 네. 정답은 최준입니다. 와, 최준 선생님 들고 계세요. 최준. 네, 최준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 등 국내운동단체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고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교의 설립에 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동에 있는 최고자집 앞에는 영남학원 재산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기도 합니다. 가보시면 꼭 안내문을 읽어주시면 오늘 답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은 네, 자료집에서 표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남한과 북한의 언어를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제시하는 남한 말에 상응하는 북한 말을 적어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구설수에 오르다. 답은 적으셨나요? 너무 어려우시면 네. 뒤에 오르다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바꿔주세요. 4, 3, 2, 1, 들어주세요. 답판을 들어주세요. 답판을 들어주세요. 확실하게 말밥에 온다. 말밥에 온다. 말밥에 오르다. 선생님의 답변 얘기해주세요. 정답은 말밥에 오르다. 괜찮다. 북한 말을 적어주세요. 괜찮다. 괜찮다 아니었어요? 괜찮다. 괜찮다. 네, 다들 적어주셨나요? 함께 해주세요.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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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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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들어주세요. 이렇다, 이렇다. 만점인가요? 정답 맞죠? 정답은 1억다. 예, 1억다. 들고 계세요.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내리셔서 다음 문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다음은 북한말에 상응하는 남한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곽박. 곽박. 곽밥은? 자,
2, 1.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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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도시락입니다. 아, 여러분 맞춰도 안 기뻐요? 맞춰도 안 기뻐요? 너무 쉬웠나 봐요. 재밌게 보면 이게 많이 나와요. 이제 오늘 안 하면 굳이 좀 맞춰. 자, 예, 맞추시겠다. 자, 문제, 저 스태프 여러분들이 다 세워라 내워라 빨리 빕시다. 자, 다음 문제. 네, 다음 계산이. 계산이. 계산이 빨리 맞춰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답변을 네. 들어주세요. 군사분계선이 남북으로 각각 2km 구역을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완충지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 완충지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천천히 좀 주세요. 네, 힌트로 네. 영어도 가끔씩 씁니다. 영어 뭐 전체 다 할 필요 없고요. 말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다 카운트 한번 불러주세요. 5, 4, 3, 2, 1.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비무장지대 BMZ. 비무장지대 BMZ. 이렇게 좀 주시겠고요. 자, 여러분들. 맞춤은 뭐라 하지요? 맞추면. 그렇지요. 자,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 비무장지대입니다. 38도 정도. 자, 근데 38도 정도 있긴 있는 바로 신분입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3.1 만세 운동을 협의하고 선언사와 태극기를 인쇄 제작하기도 한 곳입니다. 현재의 경주 제일교회 전신이기도 한 이 교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다들 적어줬나요?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노동교회, 노동리교회. 어떡해요. 전화, 전화. 신참위원회 도동리 나왔습니다. 도동리. 이인재기가 있는데요. 도동리 교회. 안 돼. 이게 도동리 교회도 맞습니다. 그게 마이크로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예전 어디에 선자의 자료에서는 그 길로자 길로자 이게 혼돈이 되어가지고 도동리 교회로 이렇게 표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동리 교회도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도동리 도동교회 모두 인정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기 전에 나왔네요. 도널 퀴즈도 나왔습니다. 네, 도널 퀴즈. 자, 스마일 씨 상품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동리 교회에서 태극기와 선언서를 제작했죠. 이제 제작했는데, 자, 실제로 만세 운동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사실은 3월 13일 읍내 장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태극기 이제 또 뭐 제작하고 하신 박문홍 여사께서 이제 체포되시면서 불발에 그치고 근데 아까 내가 성공했다 했어요? 안 했다 했어요? 그러면 과연 몇 월? 며칠인가요? 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대단히 3월 15일 자, 3월 15일 맞습니까? 앞줄 너무 잘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자, 제가 드릴게요. 그냥 가까이 좀 제가 저기 그 스마 엔진님 저기 우리 어항 국가를 좀 챙겨주세요. 사바나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들어갈까요? 네. 아, 그리고 두 분 너무 앞줄만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까? 돌발 퀴즈? 그렇죠! 아, 진행자님, 네, 항상 좌우도 좀 살펴주시고.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문제 끝나면 돌발 퀴즈 있습니다. 네, 문제 드립니다. 19세기 서세동정이 시대적 경랑 속에서 서학의 도래에 대항하여 시천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동쪽 나라의 새로운 도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름과 그 도를 지칭하여 부르는 말을 함께 적어주세요. 네, 둘 다 적어주세요.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자, 답판을 두 개는 다 들어야 됩니다. 답을 한 개 받아서 반만 드리진 않아요. 네, 정답은 최재훈 또는 수훈 동학입니다. 네, 최재훈 수훈 가려고요. 동학 이렇게 있으면 끝납니다. 최재훈의 아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섯 개 남았습니다. 예고된 돌발 퀴즈. 네. 제 이 고향에 안에 문화사품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재호 선생님께서 돌을 깨우친 곳은 어딜까요?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여러 그 네 눈으로 봤는데 손해를 봐요. 못 봤어요. 자, 다시 손해를 좀 나한테 때리고. 네, 최재호 선생님이 돌을 깨우친 곳은 어디일까요? 자, 19번이 1번으로 넣습니다. 자, 네. 문방석. 안 들립니다. 문방석. 정답입니까? 네. 너무 부끄러워하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떻게? 용담장에서 데이트도 하기 참 좋은 자리인데 부끄러워하시니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제가 드립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12사단에 대항한 안간 기계전투의 최후 방어 거점으로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가장 치열했던 곳입니다. 현재 사방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이 산봉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표기, 정확한 표기가 중요합니다. 물명사이기 때문에요. 네, 참고로 땡땡 동입니다. 다음 문제부터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중고초등학교 어떡해요. 권재봉이에요. 예? 권재봉 7953 수신인거네? 네, 뭐 포기하신 분들 계시고 자, 산재봉 네, 뭐 공리봉은 어딘가요? 자, 정답은 권재봉 니은 같이 12분 백과장 호랑이 지켜냈어요. 잠깐만요. 제가 틀렸어요. 잠깐만요. 7보선 하신 분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7보선 하신 분! 네, 안 됐잖아. 7보선 하신 분도 붙여주세요. 너무 좋아하신다. 혹시 사방초등학교 출신 계십니까? 사방초등학교 출신 친구가 사방초등학교 우리 군이 사방초등학교 우리 네, 다음 문제 해주세요. 네, 다음 문제는 그 문제
시작 전에 우리나라를 남한과 북한으로 합하여 지칭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어디일까요? 강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참고로 강자로 끝납니다. 많이 가르쳐줍니다. 네,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낙동강, 압록강, 구강 하고 없죠? 임진강 가운데요. 임진강, 낙동강, 압록강 하고 정답은 압록강입니다. 자, 완전 사람 어떻게 알아요? 중앙초등학교 어떡해요? 계속 들려요. 괜찮아요. 저 우리도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있다. 네, 다음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아, 사장님 해야 되겠네. 네, 들어가기 전에 너무 지치신 것 같으니까 저희 한번 평화로 하면 통일로 한번 외치고 가도 될까요? 평화로! 통일로! 네, 다음 문제입니다. 남한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국호는 무엇일까요? 엄청 깁니다. 열기 한자입니다. 잘 세주세요. 열 한자래요. 5, 4, 3, 2, 1. 바탕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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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 인민공화국. 네. 네, 정답을 주세요. 정답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떻게 신사였는지 공화당 11단 가져가야죠. 공화당 11단 가져가시니까 들고 계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는 저희에게 아주 적합한 문제입니다. 사지선다형 찍기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북한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은 2번 자유주의입니다. 자, 정답은 2번 버드나무가 많아 류경이라 불려온 이 도시에서는 지금도 류경호텔, 류경정주영체육관, 류경안과병원 등 류경이란 이름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다들 적으셨나요? 5, 4, 4. 힌트, 이 도시는 두 개지. 1. 답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주로 평양이라는 답이 나오는데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평양입니다. 자, 예, 너무 많은 사람 보시지 마세요. 자, 뭐 지혜가 있습니까? 평양 직할시 의정, 직할시 말고 무슨 가지고 직할시 의정까요? 자, 직할시 맞다고 합니다. 들어주세요. 처음 알았어요. 직할시. 평양을 직할시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네, 여러분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끝나고 돌발이 있습니다. 1989년 임수경이 북한을 방문하여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 노래가 북한에서도 널리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을 적어주세요. 힌트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노래 제목이 쉽어요.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두 개로 갈렸네요. 임의 침묵도 있어요. 아리랑 임의 침묵. 오수 산나는 뭔가요? 오수 산. 오수 산나. 오수 산나는 뭔가요? 이 사람. 예. 오수 산나. 오수 산나는 노래하면서 오수 산나 어떤 노래죠? 예, 오수 산나는 노래였답니다. 자,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자,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예. 통일까지 정답이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북쪽에서는 이걸 우리의 소원은 통일까지 해서 제목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까지 말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맞습니다. 자, 네, 흰 가방을 하셨어요. 무슨 말 하셨어요? 네, 말했죠. 자, 이쪽 빨리빨리 네, 정확하게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 여러분 있잖아요, 돌발 퀴즈. 북한에서는 제목이 무엇이고 그렇게 했는데 심사위원장님 마 해가지고 마 해가 그거 뭐 문제 못 내고요. 네, 돌발 퀴즈 한 문제 까먹고요. 자, 돌발 퀴즈 문제는 우리 심사위원장님 쪽으로. 자, 하지만 자, 여러분들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다섯 팀 모십니다. 선착순 다섯 명 앞으로 달려와 주세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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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이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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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몇 팀이에요? 팀으로 써주세요. 팀으로.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래 싸우지 말고. 팀으로. 이 불빛에서 좀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누구죠? 누구죠? 난리났다, 난리났어. 잠깐만요. 자, 네, 좌우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있지요? 이 사람들 왜 불렀을까요? 노래 불러! 잠깐만요! 이 사람을 왜 불렀을까요? 노래 불러! 잠깐만! 팔려라! 노래 시키려고! 노래 시키려고! 아닙니다! 왜 불렀을까요? 춤추어! 맞습니다! 춤출 거예요! 사실 문제는 우리의 성원이 정답을 하려 했는데 이걸로 그럼 대체 어떤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출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노래를 천천히 아주 아름답고 우아하게 부르지만 이쪽에서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맞춤을 춥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MR 준비되어 있나요? MR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선창을 좀 해주실 분 안 계신가요? 선창. 아이고, 다 같이 부릅시다. 자, 우리 이렇게 여운 알리죠? 그리고 시작하세요. 안되니까 자, 우리의 소 가사. 자, 시작. 잠깐만요. 여러분, 춤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열심히 노래를 부르시지 않는 분들을 선택하여 상품 없이 춤추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춤을 추지 않으면 상품은 날아갑니다. 알겠죠? 춤은 어떻게 추느냐면 눈 감고 추면 돼요. 눈 감고 눈 감으면 돼. 알겠죠? 자,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그냥 하기 좀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하고 가서 하면서 할게요. 자, 손 항상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아니 잠깐만요. 왼쪽 오른쪽 시작. 우리 크게 불러주세요. 맞춤 맞춤 그렇지, 그렇지. 노래가 너무 진짜. 우리의 이웃사. 이런 말이 맞추시는 게 진짜 좋군요. 같은데요, 이거. 내가 상을 받아야 돼. 자, 여러분, 자, 양심이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자격이 있다. 생각하잖아. 자, 손 들어.
저는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들 표를 쓰시오. 네 번에 한 번에 되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문제. 지금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5 4 3, 2, 1. 답판을 들어주세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겨졌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지휘권을 돌려받긴 하였으나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이 권한을 돌려받아야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주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판단의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봐라, 설명을 안 묻는다니까. 자, 몇 개 맞췄어요? 10개. 10개 맞추면 많이 맞춘 거예요. 10개 힌트가 맞춰서 안 던져봐요. 뭐라고 물어봤는데. 네? 아까 답은 어디였어요? 포구령. 메가도 포구령? 그건 어떤 거죠? 몰라요. 모르는 거 틀렸어요? 네. 그럼 이번에 답이 뭐였을까요? 안 맞추면 좋겠다. 한 번입니다.